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감사 제출 요구를 거부한 김승환 교육감에게 법원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벌금 7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북 출신 새만금 개발청장 임명으로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 공석 중인 혁신도시 기관장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기대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어젯밤 고속도로 터널 교통사고로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 원인은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도내 졸음운전 피해 인명피해는 80여 명.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보수공사가 한창인 터널 안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통제된 1차로로 들이닥칩니다. 뒤늦게 방향을 꺾고 속력을 줄여보지만 이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뒤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 두 명이 들이받쳐 54살 임모 씨가 숨지고 63살 최모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운전대를 놓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업 종료 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사고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 인부들을 덮쳐 피해가 커졌습니다. 터널 안에는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4월 호남고속도로 내장산 IC 부근에선 졸음운전을 하던 관광버스가 청소 차량을 들이받아 1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 도내 졸음운전 사상자만 80여 명에 달했는데 여름철엔 밀폐된 차 안에서 장시간 운전을 할 경우 사고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한 3분 되지 한 5분 이내, 캔디 같은 경우는 한 15분 정도 지속이 돼요. 차내 빛을 해서 졸음이 올 때는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좀 예방이 되고요. 졸음운전을 막는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보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자주 휴식을 취하고 방어운전을 하는 것만이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교육부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김승환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건데 재판부는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담담한 얼굴로 재판장에 들어섭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특정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 여부를 비롯한 생활기록부 작성은 교육감 자치사무가 아니라 진학자료 활용 등을 위해 전국이 통일돼 처리할 업무라는 겁니다. 또 소신에 따라 자료 제출을 거부한 교장들도 있지만 교육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도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과부가 감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교육폭력에 저항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며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방어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은 그 앞길이 막히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 지키다가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에도 직위 유지는 가능하지만 인사 개입과 관련한 또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갑작스러운 낙뢰로 전주시 일대 교통신호 등 20여 개가 고장났습니다. 이 사고로 원광대 한방병원 부근 가련광장 사거리와 종합경장 내거리 등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 혼잡이 있었지만 1시간 후인 6시쯤 복구가 완료돼 다행히 퇴근길 혼잡은 피했습니다. 도내 현안이 걸린 주요 공공기관장의 전북 출신 임명 요구가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그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은데 지역 발전이라는 현실적 요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를 금융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기금운용본부.
최근 회의 공간 부족을 빌미로 서울에 사무소를 내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역에는 관심 없고 서울로 되돌아갈 궁리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하는 연금이사하고 기금이사가 좀 올라갈 일이 생기겠죠. 그 회의실에서 하는 회의, 아까 얘기한 회의들 있잖아요. 기금운용위원회라든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맞은 전북에 국민연금의 공적 투자도 시급합니다. 노인 복지와 육아를 위한 공공투자 시범 사업이 거론된 지 오래지만 공단은 요지부동, 전북에 대한 애정 부족이 이유입니다. 공공기관장들이 애착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북 출신이 기관장이 오면 굉장히 좋게 착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연계한 농생명 산업의 혁신을 기대했던 농촌진흥청도 국가 사업에만 열중할 뿐 전북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도당에 이어 전라북도 의회가 전북 출신 기관장 임명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농촌진흥청은 반드시 전북 출신을 임명해 논란을 잠재우고 혁신도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에게 반드시 전북 인사의 등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기관장은 전북 출신 인사가 돼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혁신도시 시즌2를 이끌 공공기관장. 과연 어떤 인물이 인선돼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건설 사업에 새로운 우대 기준이 마련되면서 오는 20일 입찰 공고되는 2,3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와 가호안 공사부터 30% 안팎의 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새만금 지역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 4조 5천억 원 규모의 공사 입찰이 예정돼 있어 지역업체 몫은 1조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최명희의 소설 혼뿔의 정신을 잇는 혼뿔 문학상이 7번째 당선작을 냈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권정현 작가의 붉은 혀가 차지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첸, 혀만으로 모든 걸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너의 요리는 틀렸다. 썩어가는 것들일수록 더 깊은 맛을 풍기지. 인생도 그렇다. 권정현 작가의 신작 붉은 혀는 달고 짜고 쓴 맛의 본질과 인생의 본질을 요리사 첸을 통해 능수능란하게 연결해냅니다. 혼뿔 문학상 최종심사위원회가 최종 본선에 오른 6편의 작품 가운데 붉은 혀를 대상 수상작으로 정했습니다. 공간과 인물이 잘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특히 요리라고 하는 소재를 소설적으로 잘 형상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권정현 작가는 200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수가 당선되며 등단했습니다. 당선작 붉은 혀는 일제침략기 만주를 배경으로 일본 관동군과 중국 요리사, 위안부로 끌려간 한국 여성의 삶을 엮어 독특한 흥미를 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미각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본질 자체를 좀 추구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흥미진진했고요. 올해 혼뿔 문학상은 역대 최다인 282편의 작품이 쏟아져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문학상 중 하나로 성장했다는 평가입니다. 전국에서 문학의 흐름을 주도하는 문학상으로 자리 잡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품 수준도 굉장히 뛰어났고요. 소재도 굉장히 다양해서. 당선작은 9월에 출간되고 5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시상식은 10월 12일 전북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가끔 내리는 소나기도 때이른 7월 폭염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높은 습도에 불쾌지수만 오르는데 이럴 때 도심수 피서는 어떨까요? 이경희 기자가 전주 건지산 둘레길을 다녀왔습니다. 쨍쨍 내리쬐는 태양을 피해 들어온 숲. 자박자박 흙길을 따라 걸어가면 드넓은 편백나무 숲과 마주합니다. 도심보다 4, 5도가량 낮은 숲 그늘 아래에서 몸을 뻗어 눈을 붙이기도 하고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실바람에 땀을 식히며 일상의 번잡함을 털어냅니다. 정화작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공기청정기라고 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 오면.
일단 한 바퀴 돌면 몸에 있는 독소가 싹 빠지는 느낌 들고. 해발 100m의 야트막한 건지산. 140만 제곱미터 울창한 산림은 사시사철 새로운 얼굴의 오송재와 5만 제곱미터의 편백숲 등 보물을 숨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숲속 놀이터에서 무한한 상상력과 모험심을 발휘하고 길을 따라 걷다 불현듯 나타나는 숲속 도서관에선 진정한 나와 만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선한, 신선한 산소를 우리한테 공급해준다. 묵묵히 길을 내주는 건지산의 속내가 궁금할 때면 오랜 세월 숲과 교감해온 숲 해설가가 좋은 길잡이가 돼줍니다. 지금 한 10시간에 와가지고 한 여기 쭉 돌면은 3시간 정도 이 산에서 그냥 같이 맑은 공기 마시면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피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도시인들에게 가까운 거리의 소중한 숲이 친근한 휴식 공간이 돼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기상청이 측정한 기온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전주 120여 개 지점에서 측정한 기온이 기상청 발표보다 3, 4도가량 높았습니다. 협의회 측은 기상 관측 장비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 인공물의 영향이 적은 곳에 있어 생활 온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시는 가족과 특별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토요일마다 시청 광장을 가족 캠핑장으로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신청을 마친 이번 주말은 30 가족 120여 명이 캠핑에 참여하며 버스킹 공연과 인형극, 영화 관람 등 풍성한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처럼 신중앙시장에도 추억의 포장마차 거리가 조성됩니다. 전주시는 신중앙시장에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다양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포차 10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이 다음 주부터 설치돼 수산생물의 검역과 수출수산물의 검사, 원산지 지도 단속 업무를 수행합니다. 전북은 내수면 양식이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어업 생산이 많지만 그동안 충남 장항지원이 관련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전주 마중길 조성을 계기로 전주시의 걷고 싶은 도시 정책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되는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전주 마중길과 자전거 도로 확충 계획 등 전주시의 새로운 도로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과 바람직한 도시 계획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53살 김모 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새벽 군산시 수성동에서 길을 가던 여대생 20살 이모 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가방 등 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중고차 대금을 빼돌려 달아난 38살 A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고차 판매자였던 A 씨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